탭스 모듈입니다. 맷 탭스 모듈을 가져와서 간단하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들어가서 맷 탭스 모듈이라 넣으면 되겠죠? 맷 탭스 모듈입니다. 됐죠? 같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앱 컴포넌트에 들어가서 이용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. 하는 방법은 앞에 mat라는 것 똑같고 다음에 대시에 tap 그룹입니다. tap 그룹 바로 옆이 펌과 마찬가지죠. 펌처럼 그룹을 만들고 그 속에 이제 하나씩 들어갑니다. mat tap 자기가 원하는 개수만큼 넣을 수가 있죠. 일단 라벨부터 붙이고 라벨 equal 뭐라 할까요? TypeScript 이렇게 요걸 라벨을 몇 개를 넣을까요? 세 개를 넣는 다음에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이렇게 세 개 만들어졌죠. 두 번째 거는 앵귤러로 하겠습니다. 앵귤러. 세 번째는 뭐랄까요? 텐스플로우. 여러분들 앵귤러 수업 끝나고 나면은 텐셔플로우 수업을 하게 됩니다. 타입스크립트를 공부하고 있죠. 자, 그런 다음에 본문을 붙여줍니다. 원래는 여기다 인터폴레이션 해서 파일을 불러오겠죠. 이 파일은 AppComponentTS에서 정의를 해서 어딘가에서 파일을 가져올 겁니다. 가져온 다음에 이 프로퍼티를 해서 파일을 웹에서 불러오든가 데이터베이스 불러와서 인터폴레이션 하겠지만 지금 그냥 테스트 삼아 이렇게 대충 몇 개의 단어를 집어넣겠습니다. 여기는 오늘의 유머의 댓글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. 가져오고 또 마찬가지 넣고 실제 코딩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다른 프로그래머들한테 상당한 뭐라 그래 고문을 당한다거나 구타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. 그냥 이 샘플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죠. 앵귤러, 텐스플로. 근데 밑에 바탕색이고 이런 것들을 다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. 우리 CSS 공부했던 거죠.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좌우가 이 너무 지금 붙어 있잖아요. 이걸 좀 떼주는 게 아무래도 보기가 좋겠죠. 그죠? 지금 여기 있는 이게 지금 본문의 엘리먼트가 뭔지 인스펙트에서 보면은 여기 딱 나와 있는 내용이 보니까 MetTapBodyContents죠. 그죠? MetTapBodyContents입니다. 요거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 해서 우리가 CSS 파일을 조정해 주면 되죠. 그래서 여기다가 클래스 met tab body 클래스 body content 그렇죠. 그런 다음에 padding 넣어주면 됩니다. padding top 위에 뭐 10px 그리고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. 똑같이 해서 left right left right 이렇게 해주면 패딩 된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. 지금 딱 10픽셀이 패딩 됐죠. 그죠? 10픽셀이 너무 작다 싶으면 또 들어가서 과감하게 20픽셀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죠. 레프트 30픽셀 너무 많네. 20 됐습니다.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보고 컴파일이 잘 됐군요. 그러면 20픽셀 조금 보기 좋죠. 글자 크기도 디폴트로 나중에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왼쪽에는 좀 크죠? 이렇게 앵귤러 텐스플러 그래도 위에 있는 크기와 아래 크기가 다른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과제를 내드려야겠군요. 그러면은 자, 위에 있는 크기 이 탭에 있는 폰트들의 크기에 비해서 본문에 있는 폰트들의 크기가 너무 크잖아요. 요 크기를 탭에 있는 크기와 같은 크기의 폰트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또한 이 폰트 자체도 물론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폰트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만드는 앵귤러 앱에서도 폰트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. 특정한 폰트,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폰트로 하나 폰트를 지정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